절기 춘분인 오늘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면역력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날은 당분간 쌀쌀할 텐데요. 오늘 부산의 낮 최고 14도로 평년보다 약간 밑돌겠지만 내일은 다시 기온을 회복해 평년보다 살짝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지역은 영도선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고요. 낮 최고 창원은 14도, 밀양과 창녕은 1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부산과 김해 낮 최고 14도, 양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기상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